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. 用流行语学中文. 좋은 아침입니다. 早上好. 早上好. 자, 오늘 보여드린 이 화면은 좀 굉장히 무거운 소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? 이런 아무리 묵직한 정치적인 문제라도 우리는 이를 풍자하면서 즐겁게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스는 무국어입니다. 좋아요. 호흡이 맞는데요? 사실 발단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에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굉장한 해시태그가 달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. 자, 이런 말들이 생겨났다고 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스. 굉장히 너무 사람들의 창의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1, 2, 3, 4, 5. 1, 2, 3, 4, 5. 뭔가 우 빼고 다 스타카토 같네요. 네.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.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이런 말이 들리죠. 문 닫습니다. 문 닫습니다. 정말 창의력이 넘치지 않나요? 네. 문 닫습니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관멜라. 화는 닫다, 문은 문이군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끄다 할 때도 관쇼지, 관쇼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? 다스是谁的呢? 이것은 무엇입니까? 할 때 이것是谁的呢?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. 네. 이 펜은 누구 겁니까? 这支笔是谁的呢? 这支笔是谁的呢? 다스는 누구 겁니까? 다스是谁的呢? 다스는 누구 겁니까? 다스是谁的呢? 다스가 누구 건지 밝혀지는 날이 올까요? 오겠죠? 우리 저녁에 만나요! 晚上见!